아버지 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빼, 이거. 무릎 꿇어 앉아. 예. 무릎 꿇어, 이놈아. 예. 이거 언제 정신 차리나, 어? 허거나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면 말아 이런 잡지나 보고. 에이그. 너 내일 부모님 오시라 그래? 아니, 저기 아버님 오늘 오전에 왔다 가셨는데. 이거 잘못했잖아, 또.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예. 복창해봐.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빨리. 나는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더 크게 봐.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손 바닥 들고.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너 나 다음 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예, 알았어? 예. 더 크게 봐. 나는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자랑이다, 임마. 안해나. 네, 나는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에이. 나는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더 크게 안 해?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나는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난 수업 시간에 잡지를 봤다. 야야야. 소영아. 꼴등이 싸우냐? 누구야? 아유, 요 이메롱 이메롱. 야. 예. 너 왜 교무실에 끌려왔는데 내가 맞춰볼까? 너 수업 시간 떠들었지? 오늘 안 떠들었습니다. 아니야? 예. 너 수업 시간에 졸았잖아. 오늘 안 졸았습니다. 아니야? 네. 너 수업 시간 도시락 까먹었지? 오늘 도시락 안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너 잘못해가지고 교무실 온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어, 잘못한 놈이 말이 많아, 씨가. 어, 뭐야? 네. 너 내 반이 아닌 게 다행인 줄 알아? 반성이 기미도 없어. 임혜령이. 네. 예, 손 내리고. 네. 고구려 누가 세웠지? 모르지. 아니, 갑자기. 신라는 누가 세워? 네, 신라는 저 아리. 아리 신라를 왜 세워, 아리 신라를. 아래서. 어? 그럼 저 백제는 누가 세웠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언제 백제 세웠어? 언제? 피해? 어? 고려 누가 세웠어? 고려는 왕검이. 차라리 땅검이라고 했어, 땅검이라고. 어? 허구한 날 그저 저 수업 시간에 잡지나 보니까 말이야,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손들아! 네! 아니, 누구? 응? 임혜롱이 아이가? 응? 왜? 사고 친나? 네, 오늘... 아이고, 자스가야, 자스가야. 이, 뭔지 알아, 가니? 응? 왜, 으이그, 으이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학교 아들 다, 배리나, 배리나. 그래갖고, 그래갖고, 니 사람도 사귄다, 이놈아야. 으이그, 너 부모가 불쌍하지도 않나, 이놈아야. 세상에. 이놈아가, 뭐, 야, 전학도 안 가고. 뭐, 내 전역 퇴직할 때까지 있으려고 하는. 이, 야, 이, 이놈아, 이, 이놈아. 오늘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냐? 야, 말 마라. 오늘 일진 정말 사납네. 아. 야, 그래도 너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오늘은 총알 맞은 자국이 없는데. 에이, 마, 차라리 총알 맞는 게 나아. 오늘 완전히 한포 사격장 됐잖니. 어? 어? 야, 그 영어 선생 꽁치 무섭대. 왜? 오늘날 그냥 완전히 개 잡듯이 잡더라. 나 내일부터 진짜 맹세하는데 꽁치를 안 먹는다, 꽁치를 안 먹는다. 야, 그래도 너 저 벌 받는 와중에 꾸벅꾸벅 졸았다면서 너. 나 좋은데 장소가 따로 있냐? 그게 나의 최대 장점 아니냐? 알바는 넌 정말 대단한 애다, 그지? 내가 괜히 1년 꾸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인생을 다 배우는 거 아니냐? 그치. 어? 내 나이 교장 선생한테 건의해야 돼, 정말. 왜. 교무실 없애달라고. 한꺼번에 여러 이렇게 자라는 꿈나무 짓밟아도 되는 거냐? 아, 혜롱아, 너한테는 교무실이 아니라 고통실이구나. 야, 그렇지. 난 나. 아, 야, 엄청 순신해, 정말. 달자 씌운다, 달자 씌워. 어? 달자 쌤. 혜롱 씨, 한참 찾았어요. 야, 그거 좀 우아한 자태 좀 나타내지 마. 병태야. 응? 그건 네 선에서 좀 해결해라. 아, 그래. 정말 돼. 저기 저 달자, 저기 좀 그 혜롱이가 싫어하는데 자꾸 저 쫓아다니고 오지 말고 가. 너 얼마나 귀찮은지 아니 내가 옆에 봐서 너 아주 지겹다, 지겨워. 엄마, 병태. 왜? 네가 뭔데 뭐 달자 씨한테 너 그래. 혜롱이가 만나지 말라 그러더라. 원래 쫓아오지 말라. 이게 혜롱이 믿고 꼭 까불. 혜롱 씨. 아, 저 변명. 이게 혜롱이 아닌 혜롱아. 벌레야. 너 왜 이래 정말 오늘. 그래, 달자 앞에서 용 내라, 용 내. 아니, 자꾸 까불잖아, 너무. 그러지 마, 안 갈래? 자꾸 나타나서 말이야. 그게 아니라요. 소문에 주간지 좋아하신다고 그래갖고 한 달치. 내가 우리 주간지 때문에 그냥 한포 사격 받았는데 무슨 얘기야. 빨리 가! 가서 말 닦고 좀 공부해. 조그만 그냥 말 넘볼 사람을 넘봐라, 야. 그 정말
달자 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알아서 해, 네가. 아, 참. 달자 씨, 제가 해롱이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이, 저리 좀 비켜요. 넘볼 사람을 좀 넘봐요. 불편한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요. 해롱 씨, 한 달 용돈 다 털어서 산 건데. 아직 안 갈래? 왜 지금 말 안 듣고 저거 쫓아다녀? 어? 빨리 같이 가! 너희 둘이 가서 발 닦고 저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정말 또 하나 빨리 가! 내가 우리 오빠한테 다 일러 거예요. 아, 일러. 다 빨리 보기 싫어. 아침마다 오는 거 드나 나타나고. 해롱아. 왜? 달자 씨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뭘 너무했나? 너무하면 네가 가서 달래줘. 그 나 달자 씨 만나도 돼? 만나도 해. 그 나 만나도 뭐라고 안 할 거지? 아무 소리 할 테니까 가 빨리. 알았어. 나 달자 씨! 나 만난다 달자 씨! 그래 우정을 버리고 애정을 찾는구나 자식이. 아이고 야 걸레 쟤 왜 저러네. 그러지 말이야. 아유 병태야. 어? 인간 조병태. 어. 오늘 정말 우정 재삼 확인했다. 어떻게? 야 너의 우정 정말 나 알아봤어. 어. 앞으로 말이야 어. 나의 모든 것 춤의 모든 것 이거 너한테 어. 모두 전수해 줄 거 아니냐. 아니야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되는데. 갑자기 우정에 금가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어디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종례 끝나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 알았어, 가봐. 나 먼저 갈게. 가봐. 어? 미안하다. 가서 엄마 품에서 용대라, 자식아. 아, 그나저나 내가 아빠 어떻게 또... 아, 미치겠네, 정말. 아유, 속 터져. 이미롱이. 아이고. 네, 왜 여기 혼자 있어? 네, 오늘 저 잠시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앉아라. 네. 어, 그 앉아. 오늘 교무실에서 선임들한테 많이 당했지? 아닙니다. 뭐 매일 당하는 일인데 뭐. 뭐가 너 미워서 그러냐, 이놈아. 너 좀 사람 되라고 다 그러는 거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네. 어? 아빠도 들어가서 저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그래. 어? 네. 왜 자꾸 짓냐? 어? 아니, 저기. 왜? 왜 할 얘기 있어? 내일 저 아버님 모시고. 차, 아버님도 이러면 하루 정도 쉬셔야지. 너 때문에 매일 학교 나오시니? 어? 내일은 좀 쉬시라고 그러고. 네. 이미롱이. 예. 네. 출출하나? 아닙니다. 내가 짜장면으로 사줄까? 아, 됐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이! 히틀러! 차, 아이, 그래.